그런가 하면 광주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시 고위공직자들이 혼쭐이 났습니다. 의원들은 민선 6기 출범 초기 얼룩진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의 절친 인사라고 비판했고 지방세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윤 시장의 측근 인사 챙기기를 비판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고 임명하다 보니 첫 시민시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도 시설도 국사과장 이런 분들이 임명되신 분들 보니까 시장님하고 너무 가까운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측근 인사도 아니고 정신 인사도 아니고 보훈 인사도 아닌 절친 인사라고. 절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따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세수 불균형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윤 시장이 관련 업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갑게 몰아세웠습니다. 이거 광주시민 64.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광주시 고위 간부들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스펙 쌓는 자리라고 보진 않고요. 중앙과 지방은 가교 역할을 하면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위원들의 비판과 채찍질은 어느 해보다 매서웠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